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본인에게도 좋은 기운이 돌아가니까 베풀고 본인에게도 베풀고 자, 그런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 아주 소심한 사람도 아주 뭐 소심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의 운을 맡기고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라고 제시 리버모가 이야기를 했죠. 이 제시 리버모가, 주식계에서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거의 뭐,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다. 라고 볼수 있죠.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뭐, 기업들, 뭐, 자동차에서, 뭐, 이런 은행, 이런 기업들이 내는 이런 세금보다도 이 제시 리버모 한 사람이 이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서 개인 투자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낸 세금이, 1년치 낸 세금이 더 컸죠. 미국의 세금, 지금 징수 1위에 올라선 게또 제시 리버모다. 정말 엄청나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고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HF의 현재 상황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막바지에 지금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 요런 수준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주가가 바로 이제 유증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프리엔디 신청 완료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갈 거다. 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아, 그런 기회가 온다. 아, HB뿐만 아니고 어떤 기업도 다 똑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또 아주 단기적으로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지 누군가는 이득을 보겠죠. 가장 크게 손해를 봐야 될 주체는 누가 될 거냐? 단연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제일 많이 봐야 되죠. 아니면 수익을 제일 적게 보거나. 그게 개인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아주 소심한 사람들, 그리고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런 피해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욕심이 과하면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욕심내다가 아 욕심을 너무 냈네. 그러고 이제 어떻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너무 소심해서 아난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채비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이 먼저 이 내용을 좀 보시면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 기회의 신 카이로스. 기회라는 게 자주 오진 않죠. 잔잔한 기회들은 뭐 오늘 운이 좋았네. 이런 게뭐 자주 올 수도 있겠지만 아주 좀큰 기회, 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고 왔다가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은 위기인지 모르겠다죠. 기회냐, 위기냐, 이거 도저히 나잘 모르겠어. 그렇게 보통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신은 앞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날개도 뒤에 숨겨놓고, 발목에 있는 날개도 뒤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기회의 신도 같이 걸어죠. 아, 저 사람이 기회의 신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거 모르죠. 그래서 이 기회의 신의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울 있죠. 이게 정말 기회일까? 아니야. 이거는 위기야. 기회는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이 배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저울을 딱 놓고 있죠. 참일까? 거짓일까? 자, 이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은 이 기회의 신 앞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기회의 신이 앞에서 보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울을 이용해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기회일까 아닐까 이 부분을 이 기회의 신이 지나치기 전에 앞에서 내가 결정을 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아, 지나가면 다음에 또 오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큰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큰 기회는 큰 기회가 자주 오면은 뭐 전부 다 부자가 돼가지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죠. 기회는 그렇게 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죠. 아 이거 딱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아 이건 기회 맞는 것 같아.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아는 겁니다. 요 놈이 이 기회란 놈이 딱 지나가고 났을 때 역시 기회가 맞았어. 내가 잡았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나가 버리면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라 했죠. 요 대머리죠. 이게 대머리. 잡으려고 아 이거 기회였구나 스쳐 지나간 요 순간에 아 기회였어 하고 잡으려고 손을 딱 뻗으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잡을 수 없죠. 거기다 기회는 기회의 신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지나치는 찰나에 그냥 날아가는 것도 날개 등에 달린 날개 가지고 나르는 것도 너무 늦어. 더 빨리 날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도 날개가 달렸죠. 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순식간에 슈퍼맨처럼 슉슉 날아가. 그래서 슉 날아갈 때 아 팔을 뻗어서 정말로 찰나의 순간에 내가 팔을 뻗어가지고 아 그래 잡았다 해서 뭐가 툭 잡히죠. 아 그래도 잡았다 했는데 보니까 대머리죠. 대머리.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아 머리카락 있으면 딱 잡으면 되죠.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이다 보니까 미끄덩? 예, 미끄덩 넘어지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아, 다 잡았는데 놓쳤네. 이렇게 돼. 그게 기회신 가요스. 자, 근데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기회도 아니다. 이걸 잡아. 이런 게 아주 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다. 그럼 HIV는 큰 기회일까 아닐까? 아직 모르죠.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지나봐야지. 지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으면 머리도 이렇게 길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딱 외국 사람 보면 저렇게 다 생겼죠. 비슷하게. 그래서 저게 기회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인지 그냥 기회가 아닌지 모르죠. 쓱 지나가고 나면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는 게 기회다. 앞에서 이제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거 기회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앞에서 그냥 아 몰라 이번에 잡아볼래 하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가지고 절대로 안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튕겨내고 날아가려고 날개를 4개나 달고 있죠. 등에 2개 다리 2개 4개나 달고 날아가는데 기회가 날아가는 거를 딱 머리카락 딱 붙잡고 몸을 온몸으로 그냥 붙잡아가지고 기회가 날아갈 때 같이 꼭 잡아야죠.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지금은 이 제시 리버모어의 이런 말이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사물에게 와닿는 말인 겁니다. 이게 과연 몇 번이 나올까?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누구 못지않게 신중한 사람, 그리고 아주 소심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신중하고 하면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신중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건 정말 내가 배팅을 이번엔 진짜 한번 해봐야 돼 하고 운을 하늘에다가 딱 맡겨놓고 도전을 딱 해야 되는 그런 모험이 한 번씩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회라는 거죠. 기회. 한가푼 덤벌이 장사치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몇 명 없으나 몇 명 없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그 실행을 했던 사람 있죠. 테슬라 주식을 8년 동안에 아 몰라 나는 계속 사모을 거야. 월급 받아가지고 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샀죠. 계속 8년 동안에 사본 거. 8년 그거 뭐 사봐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8년을 셀러리맨, 구글하고 아마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테슬라가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거를 신중하게 계산해가지고 얘는 한 번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계속해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었죠. 8년 동안. 그러면서 진짜 기회가 되어서 날라가 버렸죠. 자, 그렇게 잡은 기회가 무려 137억입니다. 셀러리맨. 셀러리맨이죠. 구글이나 뭐 아마존 다녀, 뭐 삼성에 좀 다녔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저도 3년에서 삼성에 지금 뭐 거의 한 22년 이상 다녔는데, 그래봐야 돈을 모으는 그렇게 많이 못 모으죠. 아무리 뭐 대한민국 최고의 뭐 기업이다.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뭐 제일 잘 나가는 이런 데 다녔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비슷한 계열이죠. 구글이나 아마존. 뭐 비슷하죠. 자, 그런데 다니면서 셀러리맨으로 하면서 집도 안 샀겠죠. 집도 안 샀습니다. 전부 다 테슬라 주식을 계속 사면서 그러고 이제 성공을 딱 하면서 운을 잡았죠. 그러고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다 하고 버텨냈죠. 오르고 오르는데 계속 버텨냈죠.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이걸 8년 동안 했는데 되게 돼 있어 하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쭉 올라가 다 버텨내고, 정말 더 버텼으면 200억 이상 먹었을 것을, 그래도 버티고 버텨서 상당히 급등이 쭉 일어났을 때 정말로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그 고점이라고 했는데 다시 또 액보나가 또쭉 올라갔죠. 아무튼 137억이면 기회 잡은 거야 하고, 137억이면 기회 잡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은 HFE 좀 필요한 이런 이 조언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주식시장 움직이는 인간의 감정 네 가지죠. 무지, 그리고 희망, 탐욕. 탐욕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 탐욕. 탐욕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이건 기회하고 하는 거 하고, 이 탐욕하고는 다릅니다. 욕심쟁이 탐욕. 이건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이제 탐욕은 모든 이런 굴곡을 내가 싹다 먹어버렸어. 그 비중수는 필요 없어. 나는 100%다 팔고 100%다 사고. 그 욕심이죠, 욕심. 욕심 탐욕. 이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그리고 공포, 이런 부분들. 야, 유상증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공포스러운데. 근데 이제, 프리엔디를 진행을 해서, 이제, 드디어, 리보세라닙이 정말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희망. 그리고 아무것도 난 몰라. 몰라. 나 그런 거 모르겠어. 아, 머리 아파. 몰라. 이런 무지. 이런 거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잘 다스려야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 최고의 무기인데, 지금. 자, 이렇죠. 조정을 기대하고 주식을 털어내면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날 수 있으면, 지금은 HF의 현 상황이 요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걸 한다 그러면, 털어낸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게, 만약에 그런 패턴이 보인다, 그럼 비중 조절을 하라. 10%나 5%이 정도 판다 그러면 그것 좀 털어낸다 그래서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냐,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왕창 하면은 내 포지션 잃어버리 그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좀 치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가지고 하면은 심리 관리에 또 도움이 되겠죠. 이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분석 능력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걸 잘해도 심리전에서 냉정하지 못하고 심리에서 밀려버리면 말장꺼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실행을 못한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할 필요도 있죠. 냉정해야지 팔 때도 잘팔수 있는 거고, 살 때도 공포감이 들어와도 판단이 섰다면 살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기회신도 받고 했는데, 그럼 뭘 고민해야 되느냐? HFE는. 지금 이게 진짜 기회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고민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HIV 또 이렇게 리딩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보시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가지고 기운 TV 보니까 적중률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면 이제 제 의견을 또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것도 본인의 운과 본인의 그런 기회 잡는 부분은 결국은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의 몫인 거죠. 그래서 길잡이 역할을 이렇게 제가 지금 벌써 12시 반인데도 이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심리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과거에도 속았고 몇번 속은 거야 이거 이럴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따지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 테슬라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 8년 동안 속은 사람이죠. 8년 동안 속아서 옆에서 아이고 요때 내가 팔아라 그랬잖아. 어? 요때 팔았다가 했으면 되잖아. 이 지금 이 공매차 가지고 박살 나갖고 이거 이 수익 낸다 그러더니 연간 1조씩 손해 보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뭘 믿고 네가 저금도 안 하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 사고 있어. 너 그러다가 망한다? 나중에 그러다가 너 망해. 집도 하나 없이 계속 그러다가 노후에 어떻게 살라 그래? 아이고 그러겠죠 주위에서.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웃는 모습으로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뭐 나는 믿어 뭐 이러면 이제 밀어붙이겠어. 그렇게 했더니 요렇게 해서 나는 137억 가지고 퇴사합니다. 그러고 이거 내말 들으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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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속았는데 언제 그게 현실화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가진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 리버스라니 될것 같아 믿는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속아 한번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속아봐야 되나? 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속는 게 낫겠죠. 왜 속는 게 낫느냐 지금. 요때는 사실 이때 정말 이때도 좋았는데 정말 이때 정말 하루하루 정말 기쁨의 연속이었죠. 정말 그때 이런 정말 기분 좋았던 기억이 다시 또 나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신나게 방송했고 리딩했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찝찝했던 게 이제 이 OS 이 부분이 있었죠. 자 그게 과연 없이 깔끔하게 선해졌다 유의성 확보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 좀 빨라졌을 겁니다.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리버서라님이 인정받는 부분이 빨라졌겠죠. 자 근데 이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올해도 걸렸죠. 테슬라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비슷하죠. 테슬라고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데 근데 크게 오른 거 맞습니다. 10배 올랐죠. 10배가 뭐가 안큰 거야.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횡보 그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 쭉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횡보 횡보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근데 여기서 내리는 게 이게 작은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놓고 보면은 이 선을 중심으로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이거죠. 테슬라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죠. 자, 이거 뭐 주봉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얘도 어마어마합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무려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이것도 이제 보니까 HMF. 그래서 제가 HMF가 좀 비슷한 게 평행 이론 이 얘다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를 평균 기준선으로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죠. 여기 기준선 놓고 본다. 올랐다 내렸다. 기준선 놓고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러죠. 그러다가 휘리릭 올라가죠.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올랐죠. 2000달러까지. 2000달러. 요 200달러에서 185달러에서 2200달러. 그 이제 돈 많이 벌어간 사람이 요 언제에서 팔죠? 여기 언제에서 팔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팔았더니 또 올라가죠. 또한두배 정도 더 올랐죠. 여기에서 또두 배에 더 올랐죠. 400에서 800이니까. 거의 한 300억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아깝겠죠. 그러나 뭐 100,
37억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 욕심만 안 내면 되죠. 그 정도 잡았으면 욕심 안 내도 된다. 너무 욕심낼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얘도 중앙선 놓고 보면은 올랐다 계속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가남 데이터인데 유의성 확보했다, 탁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인터뷰할 때 툭툭 던져주죠. 그런 행간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해서 판단하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사족이 없죠. 했습니다. 다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유의성 확보 했습니다. 단 이런 게 없습니다. 했습니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했는데 OS가 조금 뭐 이래가지고 이게 실패라고 하기에는 PFS가 너무 좋아가지고 OS는 안 됐지만 PFS로 승인받은 사례들도 많고 했는데 FDA 미팅을 딱 했더니 야, 이거 뭐 OS 뭐 좀 이상한데 다시 또 데이터 좀 더 가져오시오. 시간 오래죠. 지금은 FDA 프리엔디 딱 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대강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안녕하십니까? 예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뭐 얘기하겠죠. 했는데 옛날에 FDA에서 일을 했었죠 사장님, 엘레바 사장님. 예 제가 거기서 한 3개 정도 승인 받았네요. 뭐 그랬습니다. 선배님이시니 뭐 이러겠죠. 그렇게 이제 인사 나누다가.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러면 이제 잘 달인이겠죠. 잘 얘기할 겁니다. 딱 하면은 딱 들어보더니 데이터가 역시나 뭐 경험이 있으니까 데이터 잘 정리를 하셨네요. 그럼 뭐 유성도도 확보됐고 그러면 방향을 요렇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지겠죠. 그러고 이제 방향 지시한 대로 해서 또 이제 경험을 살려서 이 사장이 또 이렇게 합시다 하고 쭉 자료 정리해가지고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NDA 승인 신청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고 메일 다 보내면 역시 뭐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셨네요. 별다른 뭐 군더더기도 없고 유성 잘 확보됐으니까 한번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딱 좀 알겠습니다. 제출 이렇게 될 겁니다. 대강 시나리오 보면 성견지명을 발휘하면 대강 그런 시나리오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유상증자한 부분은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크게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이 건이 가남건이 키트루다 레미마도 실패를 했던데 이 성공을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크게 급변하겠죠. 이게 진짜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금은 그런 부분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때가 되면 그때 계속 팔로우 해줄 겁니다. 제가 뭐 1년에 하루도 안 쉬고 거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저의 또 낙이고 사명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진짜로 믿을만 하냐 아니면 이번에도 옛날처럼 내 한두 번 써봐 요런 지금 위암 데이터 요런 거 비슷할 거냐 이런 부분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강 왁구를 좀 잡아드리죠. 지금 시나리오까지 짜가지고 연극까지 하면서 제가 잡아드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이 주가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아니야 이거는 유상증자 해가지고 순 사기야 이렇게 엘도석이야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금 돈쟁이들이 다 들러붙겠죠. 그래? 하면서 전부 다 사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제로란 겁니다. 제로 0.00001%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견뎌봤는데 그렇다 이번에도 속임수 있다가 내가 속아줄게 그리고 좀 더 내리면 좀 더 사줄게 뭐 요런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또는 이제 여기에서 비중 조절 좀 해야 되겠다 심심해 비중 조절 좀 할 거야 그러고 좀 내릴 것 같아 유성전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내려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올리는 모습 보이면 페이크인 것 같아 그럼 좀 팔았다가 올라가면 땡큐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좀 사서 매출 정도 더 늘리겠다 그러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지금 단기는 그렇고 이렇게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금 위성 확보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또 발표가 되고 하면 아마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티센트리 아바스틴에 19.2개월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넥사바 13개월보다는 훨씬 월등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등한 데이터 나왔을 겁니다. 피밸류 훌쩍 뛰어넘는 그런 데이터 나왔겠죠. 그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은, 야, 키트루다도 해내지 못한 거를 대한민국 HAB라는 기업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중국의 항서적이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캄렐주마 이 조합으로 해서 간암시장에 병용요법에 약물이 또 탄생하는구나. 뭐 이렇게 뭐 대서특필 되겠죠. 그러면 이 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런 조언들, 이런 부분과 그리고 HAB 현재 상황, 어느 부분을 내가 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볼 거냐. 조금 곁가지도 한번 좀 나는 따먹어 볼 거냐. 이런 부분은 항상 본인이 판단해서 이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서 진행하면 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하늘에 우륜을 맡기고 한번 도전해 봐야 할 그런 기회가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깔끔하다는 거죠. 사족이 없다. 이거는 아주 성공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면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피밸류 다 해가지고 1차 지표가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면 그 뭐가 성공인데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죠.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 봐. 아, 네 자꾸 성공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성공인데 이렇게 막 FDA 승인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맞죠. 맞긴 맞는데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FDA 승인 신청을 하는데 매끄럽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의성 확보하고 군더더기 없으니까 피밸류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유의성 확보했다는 거는 피밸류 확보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